그때만 했었잖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인 줄 아셨죠. 바로 그거 차박한다는 거. 진짜 거짓말인 줄 아셨죠. 여기에 중고차 단지가 있다 해가지고 수원까지 왔는데 중고차에 관련해서 지식이 박해하신? 박해가 아니라 지식이 해박하신 그런 유튜버 분한테 부탁을 했어. 좀 같이 봐달라고. 그 분이 누구시냐면은 여기 계세요. 와 역시 문 열었네.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진성 발음이나 제가 중고차 이런 매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눈탱이 개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짝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차는?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두 장밖에 안 해요. 두 장. 이요? 네. 아예 이거 뭔데요? 이거 볼보. 아니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 이거는 그 현대에서 거의 희도세 같은 느낌의 전설의 차량 루스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칸이. 그 이거는 얼만데요? 이거 200만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200만원이라고요? 여기 등이 엄청 많이 처박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백도 안 되고요. 엔진 경고등 처박혀 있고 26만원이에요. 거의 택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구 다섯 바퀴 차 돌았어요. 네. 아직 쌩쌩합니다. 일단은 차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차박용으로 차를 볼 거거든요. 아 차박용? 그리고 조금 그거 생각한 뭐 거는 거? 이거 왜냐면은 차가 침수됐을 때 아 차 침수됐을 때 이거 바로 깨부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살아야 되겠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네 이거 루프탑. 네 루프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는 일단 1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차를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 네 100에서 1500까지 그것도 뭐야? 일단은 차를 봐야 돼. 이렇게 이빨만 따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네. 오빠가 또 시원하게 가이드 할게. 거의 약간 그 에버랜드 온 느낌으로 시원하게 가이드 해줄게.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한번 가보자고. 와. 아,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이셔? 예,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페라리오의 아라리오입니다. 죄송한데 그 차 주차부터 저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 주차를 저쪽으로 해주시고 루스칸이 다른 데다 대야 돼요? 루스칸이 다른 데다 대요. 아, 차 바꾸실 때 되셨네. 명함 드릴게요. 벌써부터 눈탱이 가 들어오잖아요. 아, 혹시 그 차 바꾸실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세요? 아 차는 일단은 네. 렌틀리 조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렌틀리 GT발이 형님 취급 하나 모르겠는데 아 이거 렌틀리는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취급을 못하는데 네. 아 그래서 마스크가 올라가는데요 턱 위로 마스크가 살이 쪄가지고 네. 맨날 이빨만 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빨 안 까게 생겼죠. 이빨만 까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하나하나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원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어떤 전문가 근데 대표님 되셨는데 이게 이제 아재 사장 같은 거 약간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방송으로 다 보시겠죠? 네. 아 저 차 잘 압니다. 네. 머리 똑졌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차야 돼. 괜찮아 나랑 왔으니까 가끔 가다가 좀 사라고 하면은 네가 이거 보여줘. 너한테 선물 주려고 갖고 온 건데 구매하실 건가 이러면은 아 저 이렇게 이렇게 날려 바로 말려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액대나 뭐 차량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셨는지 금액대는 일단은 듣기만 해도 좀 이해하실 텐데 100에서 1500만 원이요? 네 100에서 1500 바로 표정 안 좋아지시잖아요. 이게 용도는 뭐 충전은 아니요 차박 차박 그러면은 A 차량도 있을 거고요 부산도 있을 거고 히블리를 타고 다니는데 아, 네. 차량으로도 충분히 차박을 하고 있대요. 페리세이드는요? 그냥 영어도 있어. 페리세이드는 3천만원 넘어서 차라 일단은 레이벤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은 성능 기록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차가 사고 유무가 있는지 사고도 없네요. 네, 지금 성능상에서는 지금 뭐 보안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일단 티벌리 에어 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 72,000에 1,100 정도 괜찮다. 1,100이면은 근데 이런 차는 근데 다 쳐박았어 형아. 고라니 쳐박았고 이거 저기 뒤에 그랜저가 쳐박고 인맥도 깨지고 이건 뭐 차야 거의 정도 걱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근데 좀 약간 짜세가 나와야 되는데 튜닝 좀 된 거 좀 싸지 않아요 살짝? 좋아하실 만한 거 와우! 야 저 아가리 야 이 새끼 이거 이거 그러면 땅 다 끌고 다닐 것 같은데 이만 쓰면 바닥 싸다 그냥 바닥 그러면은 3배 정도 한번 이동을 하실게요. 네 깜짝 놀랐어. 오!
레이벤이에요. 어, 완전 예쁜데? 약간 우와. 감옥 느낌. 네? 어, 나 여기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와우, 불편함 튀긴다. 어, 괜찮은데? 레이는 운전석까지 폴딩해야 차박 가능한데 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 이 벤은 아무래도 여기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겠네요. 표정 안 좋아지신다 봐. 바로 첫 바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하지 렁신 나간 새끼 바로 들어오시잖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네네. 두 대 더 남았어. 네. 살아있을 시간이 두 대 정도 남았다 이렇게 듣는데. 아이크. 어, 와 예쁘다. 리볼리 말해.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죠? 어, 와. 이 정도. 와우.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와우. 아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표정 안 되겠다 그런 말 하면 안돼 이런 데서 바로 뒤져. 어, 다시 한번 누워볼까? 차 뒤진다 해. 척추 썰리겠다 야. 아 이건 평탄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응. 잠시만요. 아, 제가 네. 평탄을 해드릴게요. 오! 와 좋아요. 와 야. 아, 나 된다 딱 된다. 어 그 괜찮아요? 된다, 위에서 딱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뭐래? 움직였지? 이거 위에서 오 예스 컴온 코가 좋았어. 아, 누워서 자요. 어, 누워주세요! 아, 제가요? 네. 오케이. 요거 하면 무조건 사야 되겠다. 표정 완전 썩을 수 있어. 이 멘트 너무 하지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멘트 해버렸어. 아, 차가. 빠졌어, 이거 봐.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빠졌어. 이거 안 되겠다. 저는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량 타고 계세요. 네. 저 앞대가리 더듬이 튀어나온 거 보세요. 갬성이 뒤지잖아. 빡이 쳐있잖아요 차가. 아우 뒷딸. 어, 뒷딸이 뭐야? 어 디젤 딸딸이 말이. 하도 딸딸거리니까. 상태 좋아요. 어 바디킷. 이게 사제 바디킷으로 멀쩡한 바디킷 다 뜯어가지고 네, 커스텀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 네, 여기에다가 삼겹살 같은 것도 구워서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홍장어 같은 거. 소도 빨아야 되는 거. 와 보세요 딸딸거리는 거 보세요 이거. 와 살아있습니다. 이거 경기예요? 거의 광어. 여기 여기 소라 고동 같은 거 처박혀 있잖아요. 이거 고깃집에서 봤어요. 네 연통이 처박혀 있잖아요. 여름도서 빨아 먹어가지고. 이건 뭔데요? 팀 보내즈. 팀 보내즈 그러니까 팀끼리 같이 저 세상 보내버린다. 같이 타면 저 세상 간다. 네. 어 근데 기아. 뒤에는 예쁜데? 어 이거 뭐예요? 왜 기아가 없어요? 그 우리 매니아들 층에서는 기아 마크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 기아 마크가 바뀌었으면 마력이 한 10마력 정도 빠져요. 알펜이 500 정도 안 밟혀요. 아. 네. 이게 그 열대 조금 무거워요. 어, 오 괜찮은데? 이거 평탄화 될까요? 앞으로 당기면 다 되지. 오 약간 보팔로 느낌이야. 좀 멋있어. 다 진짜 못생겨. 어떻게 할까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단호한 느낌으로 해야 돼. 뭐 너가 정하는 건데 일단은 완투펀치 들어오는 건 좀 막아볼게 일단은. 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낮은 금액대를 봐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 5천 불러주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중고차로는? 5천이면은 지금 바로 웃음이 나오시잖아. 5천이면은 뭐 가격대보다도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이 새끼야 이런 표정이 있잖아. 야 이 새끼 진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잘 딱 어울리는 차가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 일단은 그 킥보드 정도가 제일 낫긴 한데 킥보드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오시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마사지 써야 되니까 아씨 안 하려고 하네 안 하려고 하네 바로 들어가요. 제가 아까 세 개 다 보고 오신 차량 네 메뉴들 다 좋더라고요. 네 아니 액세서리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느끼는 거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뭐 처 맞는다라든가 뭐 달린다라든가 선빵을 먼저 날린다라든가 뭐. 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설명 하나 드릴까요? 네네 네. 내가 사야 되는 느낌. 강준필 S님이 별풍선별 강준필 S님이 55,200원. 어머 보고 계신가? 까뿡. 아 네네 어머니 바꿔주세요. 네. 엄마 은지야 내가 지금 네 방송을 잠깐 봤는데 내가 네 지금 봤는데 나 차 보고 왔는데 엄마 그걸 그냥 바로 하면 되나야? 어, 가족들 다 물어보고 해야지. 너도 그걸 못하는 게 차보다 내가 사면 어떡하려고. 알겠다 또 생각을 생각을 해보고 하자.
알겠죠. 그래. 근데 뭐 의사가 있는 거니까 뭐 네. 의지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집에 가서 아빠랑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지.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대표님 양팡인데요. 네, 워낙 방송만 잡고 런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런은 아니고 각은 다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슬 가볼까 해서. 아, 진짜요? 아, 어떡하지? 로우킥 막고 가시는데. 로우킥 정립해주세요. 저 하지성님께서 대신 막아주신대요. 제가 로우킥은 아, 나라령님 저기 뭐야 B-3에서 봬요. 아, 알겠습니다. 네. B-4에서 기다릴게요. 네, 편하게 오세요. 뭐 연장 갖고 오지 마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대신 잘 맞아주세요. 네, 오케이. 뭐, B-4에서 경찰 좀 불러주고, 앰뷸런스 좀 불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